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부계정 만드는 법을 아직 유튜브 부계정 만드는 법을 올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계정 유튜브 부계정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부계정 만드는 법은 일단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일 오른쪽 위에 요 상단에 보시면 본인 프로필 포샵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제일 밑에 요 보시면 자, 요 제일 밑에 보시면, 요 제일 밑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자, 톱니바퀴 여기 설정입니다.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신 다음에, 요렇게, 채널 상태 및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추가 또는 관리 있고, 고급 설정 보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채널 추가 또는 관리 요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요 위에가 본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본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부계정입니다. 자, 부계정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채널 만들기라고 합니다. 예,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부계정 만들기 위해서는 예,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채널 이름 만들기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 빈칸에 이름 채널 이름이라고 있고 채널 추가 채널 이름만 이 채널 이름 추가라고 있고요. 요 칸에다가 자, 요게 칸에다가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만들고 싶은 이름을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 체크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 체크를 하셔야 만들 수가 있고요. 체크를 안 하시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만든 다음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우리 만들기라고 있죠.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바뀌면서 아까 부계정 만들었던 채널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계정으로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야 되겠지요. 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확인하는 방법은 다시 마찬가지로 유튜브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요 상단에 보시면 예, 여기에 본인 프로필 포샵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쭉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계정 전환이라고 있지요. 계정 전환. 요걸 클릭을 하십시오. 요걸 클릭하시면 위에 본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전부 다 부계정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계정이 유튜브 부계정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 계정으로 친구도 삼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계정으로 해서 또 이렇게 또 친구도 삼을 수가 있고요. 찾아가서 구독 또 좋아요 이렇게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채널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맨 아까처럼 부계정으로 또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또 채널을 또 하나 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해서 또 한번 즐거운 유튜브 생활 또 하시고 또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좋은 댓글, 그리고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남은 시간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컴퓨터로 활용해서 무계정 이렇게 만드는 법, 그리고 또 채널 하나 더 만드는 법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